북한 공작원이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뭐 현찰 뭐 수십억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였는데 하나씩 좀 사실관계가 잡혀가군요. 위조 달러가 중대한 이유였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 자, 어떤 내용이 좀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서 지난번에 북한 공작원 간부가 구속됐잖아요. 네. 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얘기 들었던 거랑 조금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 고위 간부가 네. 지난 당대회 때 그리고 네. 4.15 때 김일성 생일 때 행사 네. 때 북한 주민들한테 선물을 그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놀아줬는데 네. 그 대금을 갚기 위해서 북한 내부에서 500만 불을 가지고 나왔다. 네. 그 500만 불을 중국 은행에서 네. 중국 돈 3천만 위안으로 바꿨는데 네. 그 은행에 중국 은행에서 보니까 네. 그 500만 불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 위조 달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위조 달러를 그 사용한 혐의로 바로 이 북한의 고위 간부를 체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현금 뭐 거의 50억 가까운 돈을 갖고 있다가 체포된 걸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달러를 들고 와서 중국 은행에 맡기고 환전을 한 거죠. 네. 중국 돈으로 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은행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맡겼던 환전을 했던 달러 중에 위조 지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기계를 이렇게 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는 잘 안 밝혀지는데 손으로 하면 그 위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 바로 이 위폐 감식기를 수입을 해다가 네. 계속해서 그 오류를 수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 네. 북한이 만든 달러를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은 뒤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사람 얼굴 같은데 네. 눈 모양이 약간 찌그러졌다든가 네. 아니면 낙타 모양이 있는데 낙타의 네. 다리 한쪽 끝이 이렇게 잘라졌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위폐라는 걸 감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100달러 묵치가 있는데 뭐 저렇게 위조 지폐를 한 것이 아니라 헌 위조 지폐 100달러 아니, 정상적인 지폐 사이사이에 위조 지폐를 끼워 넣는 뭐 그런 식입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예 통째로 위조를 통째로 한 뭐 볼도 한 20% 30% 정도가 유폐할 줄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네. 해외 나가서 호텔비를 지불했는데 한 1,500불 정도를 지불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위조 달러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도 일단 미국도 깜짝 놀랐을 거고 중국도 아니 이게 결국 피해를 입힌다면 중국 은행이 입는 거잖아요. 중국 공상은행, 중국 농업은행에 무려 50억 원 넘는 500만 달러를 착 넣었는데 기계는 통과했지만 손으로 보니까 가짜더라. 중국도 뭐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군요. 이거는 말이죠. 네. 위조 달러를 만들어서 어떤 국가가 위조 달러를 만들어서 유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제대로 불거지면은 미국은 이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네. 그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기 위조 달러를 기계가 발견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의심이 좀 드시죠? 네. 지금 퇴임하셨습니다. 그 외환은행에 오래 계셨던 그 네. 우리 저 위치 감별사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그분이요 기계 네. 못 잡는 걸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탈북하신 분 중에 네. 지금 우리나라 모 은행에 근무하시는 박사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그분이 저기 북한에 있을 때 저희를 하셨던 모양인데 자기가 손으로 딱 만지면 그냥 감히 잡는데요. 그래서 위폐는 은행에서 돌려주고 네. 오락가게고 진폐만 자기 모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는 저 북한이 네. 만드는 위폐는 미국에서 쓰는 그 종이를 수입을 하고 사실상 섬유질이 들어있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똑같은 종이를 수입해 쓰고 네. 그다음에 잉크도 미국에서 쓰는 거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뭡니까 비밀 표시에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것도 거의 유죄를 하는데 네. 또 자세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뒤에 그 백 화면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은 눈이 하나가 약간 작거나 네. 아니면 뭐 낙타 모양인데 다리가 끝이 하나 잘라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알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행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겠다고 작심한 거잖아요. 일단 중국은 체포해서 구속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과연 어떻게 사후 처리할지 자, 이 사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뿔이 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미국을 괴롭혀주길 바랄지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담겨있겠죠. 그러면 다음 소식은 이제 주성아 기자가 오늘 아침에 쓴 칼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죄송합니다만 그 유경식당 종업원 12명 들어왔는데 네. 김연희라는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김연희라는 한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적이 보인다면서요. 네, 이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몸이 아파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가정 주부였는데. 네, 그러니까 5년 전 탈북해 한국에 왔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병원 다 치료를 했어요. 네.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기서 나름대로 돈도 조금 뭐 한국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네. 돈 가지고 북한 돌아가면 살 만큼 돈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란 듯이 북한을 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4150인데 4월 15일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김일성 생일을 따서 이렇게 전화번호 끝자리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제동 씨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5050이어서 뼛속까지 50 인사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평양엔 딸까지 두고 있군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러는 그러니까 거 평양의 딸한테 엄마는 여기서 굳굳이 놈들과 싸우고 있어. 엄마를 믿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딸하고 이제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나 보죠.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싸우겠다고 하는 그 김리현희 씨 올해도 제주도 2박 3일 관광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남쪽 생활은 즐기면서 마음은 평양에 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평양 딸이 탈북자 가족으로서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는 이제 북한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투쟁 경력이 있으면은 북한에 돌아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북한의 대우를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갔을 때 네. 북한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네. 이 사람이 우리 국내에 있으면서 네.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탈북자가 누구누구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정보가 거기 때문에 돌아가서 바로 탈북자 정보를 이제 누설한다든가. 그다음에 북한이 탈북자가 처음 왔을 때 네. 국정원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렇죠. 합체 신문을 하는데 신문 기법이 어떻게 돼서 아 국정원이 뭘 묻더냐? 뭘 묻더라. 그래서 그 위장 탈북자가 들어올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신문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시험해 보이는 김리현희 씨, 북으로 가고 싶던데 그 현재 우리 당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북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군요. 없는 겁니다. 가면은 북한에서 네. 북한에 돌아가서는 한국에는 모든 종류의 험담을 하면서 네. 북한은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악선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중앙TV에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리현희 씨 아주 특이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하여간 이럴 정도로 남북관계에 꼬여 있는데 안보 상황까지 거의 거칠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공개합니다.